안녕하세요. 카톡에서 카톡에서 완전 차단 친구를 완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톡 터치합니다 현재 이이 이분이, 이분이 이분이 현재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프로필이 보이죠? 배경 화면 다음에 음악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와 메시지가 있고, 프로필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 이분이 나, 나의 메시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에, 그리고 차단을 이제 시킨데, 이분이 나를 완전 차단해 보겠습니다. 차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완전 차단, 차단해 보겠습니다. 다시 나갔다가, 자, 이것을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 여기 현재 친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 친구에 들어와서 이분을, 트,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자, 조금 전에 다 보였죠? 지금 보이는데, 여기 현재, 프로필 사진도 안 보이고, 다음에 이 사람의 카톡 별명은 보입니다. 근데 메시지도 안 보이고, 배경 화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그 카카오 스토리 있죠? 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 프로필까지 차단하면 이와 같이, 나는 상대방의 프로필도 볼수 없고, 배경화면도 볼수있어요 다시 이분이, 이, 메시지만 차단하는 거 바꾸었습니다. 제가 바꾸었어요. 자, 그럼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시지만 차단하면은, 이거 다시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 보이죠. 다음에 메시지 보이고요. 다음에 카카오스토리 여기 보이죠. 그리고 배경 화면도 보이고, 피아... 이 음악 올려놓은 것도 보여. 요 이렇게 메시지만 차단하면 보입니다. 물론 차단 안해도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완전히 이 사람 상대방이 나를 프로필까지 차단하면은 이제 다시 들어볼게요. 프로필때 차단하면 이렇게 현재 완전히 안 보입니다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도 없고요. 얘기함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차단하느냐면 하 나도 이분을 차단해 보겠습니다. 툭일개 누릅니다. 여기서 차단하는 방식은 친구 있죠. 친구 목록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카톡톡 방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 친구 목록에서 친구란 목록이쪽에 친구 목록 여기 있죠. 이로 들어와야 돼요. 이 친구 목록이겠죠. 이게 들어와서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차단해고겠죠 차단. 그럼 터치합니다. 그러면 차단이 됩니다. 확인 누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메시지만 차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으로 가서 설정 터치하면은 친구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차단 관리에서 여기서 에이저는이 차단한 사람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사람 차단한 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 나오죠. 여기 찾아낸 게 있는데 여기서 관리를 누릅니다. 관리 관리를 터치하면 현재 이게 메시지만 차단되어 있죠. 메시지만 차단하니까 현재 어 제가 메시지를 상대방을 차단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메시지 보내도 나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한 2, 3월 동안 메시지 번에 계속 읽지 않으면은 아, 메시지 차단했거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계속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읽지 않고 계속 일자가 떠 있으면은 그것은 차단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내지 말고 끊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요. 요걸 선택을 하면은. 메세지 차단, 차단 및 프로필 비공개 이걸 터치하면 아까처럼 프로필 사진 가운데 가까운 스토리 배경화면 모두 다안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차단하려면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 아까처럼 완전히 메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완전 차단하려면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은 상대방은 나를 완전히 모릅니다. 그 관리 다시 터치해 볼게요. 이 관리를 터치해 볼게요. 이 터치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설정이 됐죠. 메시지 차단 및 프로필 비용가 됐습니다.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톡에서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단했는데 다시 또 해제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처음부터요. 지금 현재 카톡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카톡에서 차단 해제하려면은 이 부분 있죠? 요 톱니바퀴 요걸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친구 관리. 친구 관리가 없을 때는 여기에서 전체 설정으로만 들어갑니다. 친구 관리는 글자가 안 뜨면 전체 설정으로 들어가요. 전체 설정에서 친구를 터치합니다. 친구를 터치합니다. 친구 터치하면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숨김 친구가 차단 친구 관리 있죠. 여기서 차단 친구 관리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차단 친구 관리를 터치합니다. 친구를 터치하면 차단한 사람들이 명단이 쫙 떠요. 거기서, 에, 그 차단한 사람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찾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검색해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차단 다음에 관리를 터치합니다. 관리를 터치해요. 관리를 툭 터치하면 면은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제가 메시지 차단, 프로필 차, 비공개 비공개로 차단해놨죠. 이걸 예, 해제를 하려면은 아래쪽에 있는 차단 해제 요 동그라미를 여기서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은 터치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두 개, 두 가지가 나와요.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또 친구로 추가할 거냐 어, 뭐, 취소라면은 친구로 등록하지 않고, 뭐, 남남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다시 추가를 하고 싶으면 친구 추가 이걸 터치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뭐, 이, 새로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친구도 아니고 관계도 맺지 않고 싶으면 취소를 누르면 되, 됩니다. 저는 다시 친구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툭, 투자하면 친구 추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친구에 지금 현재 여같이 등록이 됩니다. 본명이 나오서 등록이 되겠죠. 이상, 차단 친구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